전현희 권익위원 감사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이런 감사 보고서의 문서 보고 시스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전현희 권익위원 감사 보고서가 조은석 주심위원에게 넘어가면 조은석 주심위원의 컴퓨터에는 두 가지의 버튼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람, 또 하나는 반려. 맞죠?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결제 승인권자는 저고 단순히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네. 조은석 컴퓨터에 열람과 반려 두 가지 버튼이 있죠? 제가 버튼 이런 버튼까지는 안 봤습니다만 열람 체크하는 확인했습니다. 것만 넘어가겠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분이 당군일에 제일 많이 열람했습니다. 당군일에 제일 많이 열람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현희 건과 관련해서 열람을 했습니까? 그거는 뭐 수차례 열람했고요. 의원의 의결되지 않은 것도 직원들을 강요하고 열람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로 열람했다는 거지 고쳤습니다. 전자문서에서 열람을 했습니까? 전자문서에 보신 제가 뭐 보지는 못했고요. 서면으로 아주 자주 보셨고 서면으로 보더라도 전자정보법에 의하면 알고 있습니다. 전자정보법에 의하면 화면에서 모니터상에서 버튼을 눌러야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자, 의원님, 정의원 의원님, 그거는 뭐 화면으로 보시든 서면으로 보시든 그거는 저 유병헌 사무총장님의 법적인 해석인 거고 자 아니, 넘어갑시다. 업무관행 보통 종이로 보시고요. 제가 28년 감사 27년 있었는데 그렇게 열람 자주 하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열람을 자주 했지만 그건 업무에 충실하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전현희 건에 대해서 열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조심히는 엄청 당군일에 제일 많이 열람했습니다. 그리고 당군일에 제일 많이 열람했고 전현희 건에 대해서 열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열람 수차례 엄청 하셨고요. 직원들을 압박해서 강요해서 그 논의되지 않은 사실 사실관계 배치되는 부분까지 고치라고 고치라고 하는 것은 서류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자정부에 있는 모니터상에서 열람을 했냐는 거예요. 말 돌리지 마시고 그것만 답변하세요. 왜요?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좋습니다. 자, 제가 그 용감하고 담당하신 유봉호 사무총장님이 종이 본 거는 제가 확실히 보고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수차례요. 자, 한 주 동안 보셨습니다. 열람 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경우, 완료가 되고 통상의 경우 보통 한 1시간도 열람을 하십니다. 열람 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완료가 되고 반려를 누르면 결제가 반려가 됩니다. 제가 맞죠? 결제권자고요. 위원은 원장을 대리해서 단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제가 이 절차상에만 묻습니다. 그건 지금 그렇다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원님 규정이 자, 그렇습니다. 업무 관행이 그렇고요. 그걸 그렇게 실컷 보시고 안 누르는 분은 74년 만에 처음입니다. 위원장님 네. 좀 중단 좀 시켜주십시오. 아니 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아니 중단 제가 위원장님한테 지금 좀 요청 드리는 겁니다. 아니 하십시오 질의를. 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시죠. 보시죠 말씀드리면 녹취록이나 A록 똑같습니다. 묻는 것만 답답하세요. 아니 뭐 아까 화면 좀 그분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요. 자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 감사 결과 보고서 전현희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의 내부에 지금 보내온 자료입니다. 자 쭉 보시면 쭉 결제 라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위원 란에 보면 주심 감사위원 열람 공란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분이 저 사무총장까지 결제 사인이 났는데 감사위원이 열람이 공란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개별 처리한 본안 최종에 보면 결제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재결제 완료됐다는 거고요. 74년간 모든 위원님들이 다 눌러주셨는데 저분만 왜 그러신지 뭐 눌러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열람 버튼을 안 누른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의결된 데 원안에서 많이 일탈한 겁니다. 권한 범위를 넘어서 감사위원회 주인이 요구를 누구고 했고 강요했고 기망했습니다. 감사위원회 주인이 누굽니까? 직원들은 주인이 심리적으로 누굽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주인입니까? 감사원의 주인은 감사원장을 필두로 해서 사무처 위원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 모두 답니다. 현장에서 왜 거기 감사위원 직원들이 주인입니다. 감사원법에 감사원은 같은 식구고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그 거예요? 그 법은 역사가 많습니다. 그거는
어느 순간에 개정이 됐는데 그렇다고 위원들 혼자서 다 독점하는 뜻은 아닙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잘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자, 다음은 이어가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저렇게 사인도 없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단순 자, 예전에 감사원장을 대리해서 단순 그래 원한 의결하는 거 만나보자 그 보는 절차입니다. 동상 그 예전에는 안 걸리는데 저분만 한 번 보셨습니다. 열람 버튼이 없이 그 다음에 최종 결재가 난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인 최종 결재 승인이 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기계적으로 그냥 누르면 되는 시인데 당무리를 가장 많이 보시고 유일하게 혼자 안 눌렀습니다. 원장님께서 토요일날 출구가 시행이 안 된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1965년생입니다. 무슨 당무리를 대기하고 있습니까? 자, 감사위원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날 시행된다는 거 저 암묵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 계속 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질의 마치고 나서 제가 정리할 테니까. 아니, 김영배 위원님 말씀을 좀 삼가하세요. 감사위원회 끝나고 사무처에서 손댄 하나도 없고요. 각 위원 간담회에서 불법적으로 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현희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 해당 사항만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게 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의 저런 답변 태도가 6월 1일 회의록에 문제입니다. 나와 있는 답변 태도입니다. 고성하고 방해하고 난동을 부린 것이 6월 1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답변 태도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저희들 모여 하시는 게 맞습니까? 뭐라고요? 모해. 자, 마지막으로 하나 묻습니다. 자, 전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기에서 감사위원이 조은석 감사위원이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고 도장을 찍지 않았는데 마지막 최종 보고서에 결재가 나지 않습니다. 한데 그걸 저거는 시행상의 기계적인 절차에 불과하고요. 저희 규정으로 네, 설명을 이렇게 함부로 뭐 아무 끼어들어 된 겁니까? 자, 정리해 주십시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저에게 보내온 자료가 이거예요. 주심 위원이 열람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있어서 조은석 위원이 열람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있어서 감사 부서의 요청을 받아서 시스템상 시행문 작성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겁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시스템을 고쳤다는 거예요. 감사원의 문서 결제 시스템 자기 마음대로 고쳤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이 눌렀어야 되는데 당군일에 처음으로 안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신 감찰본부장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자, 김영신 감찰본부장. 자, 정리해 주십시오. 김영신 감찰본부장이 감사원의 운영지원과와 전산실에 열람 버튼을 없애라 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선생님입니까? 열람 버튼을 없애라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저희들 요건이 감사위원이 열람을 해야지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미 감사위원이 열람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열람을 여기서 했습니다. 열람을 했다는 건 서면을 했다는 거지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 규정에 전자열람을 하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실제로 내용을 열람하라는 겁니다. 전자문서 네. 정보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프라인으로 서면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서 전자정보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시행하라고 감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편법을 쓰는 겁니까 지금? 아, 자, 편법이 아니고요. 그 위원님 열람을 그 내용이 실체적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열람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데요. 열람을 세 차례 아, 했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아 그거는 저희 그 심의 부서하고 기획 부서하고 저희 감사 부서가 협의해서 규정을 해석을 해서 규정대로 시행을 한 겁니다. 공문서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문서는 보냈죠. 네. 그거 저 제출해 주세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김옥희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